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 성능의 명품 무기로 여겨지던 우리 국산 탱크가 있습니다. 흑표라는 이름의 탱크인데요. 지금은 창고에서 먼지만 푹푹 쌓이고 있는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해외에서는요, 이미 이 4세대 무인 전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만큼 한 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흑표, 어떤 전차인지 그 성능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 이제 K2 흑표 전차가 네.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성능이 뛰어나다는 저 그림에 보면 차세대 전차인데 전차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맨 왼쪽에 있는 주포 120mm 활강포 자동 장전이라는 건데 네. 저게 뭐냐 하면 전차가 장갑 방어를 갖고 있어서 네. 총을 맞아도 뚫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하. 저건 약 470mm, 약 5cm 되는 장갑을 관통할 수 있거든요. 네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속도. 네. 근데 저거는 보통 평지를 최대 시속 70km면 우리가 보통 국도도 한 60km 이상 달리지 않습니까? 승용차도. 네. 승용차보다 빨리 달린다는 겁니다. 네. 특히 엔진을 보면 1500마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말 1500마리가 끈다는 엔진인데 네. 저런 엔진을 70km 속력으로 달리면서 자동으로 조준해서 적 전차를 맞춰야 되는 네. 그리고 저기 제일 중요한 게 능동 방어 체계라는 거. 적의 레이더라든가 적의 그 미사일 같은 게 오면은 기관총 같은 게 오면은 스스로 연막을 뿌리거나 아하. 검차 방해를 해 가지고 회피 기동을 하게끔 안 맞게끔 네. 저게 이제 새로운 세대의 형의 전차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 자동으로 장전해서 승무원이 다른 건 4명이나 5명인데 이건 3명입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의 그렇죠. 우리 국산 전차인데 이게 2007년도에 나왔을 때 그만큼의 성능을 자랑하는 최고 명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흑표 전차 지금 100여 대가 지금 창고에서 그대로 그냥 네. 먼지만 쌓이고 있다면서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처음에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5년 네. 동안에 이 저 엔진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개발이 안 돼가지고 2012년도에 그 엔진을 얹어서 흑표 전차를 만들기로 했는데 네. 엔진이 개발이 안 돼서 독일에서 파워팩을 이제 사다가 끼워서 네. 2014년도에 이제 100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1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2015년 9월까지 이제 100대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파워팩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국산화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실패하면서 그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없는 네. 껍질만 남은 현재 100대가 현재 창고에 현재 잠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파워팩만 얹으면 지금 흑표 전차가 달릴 수 있는데 파워팩이 없다. 파워팩이 뭔지 좀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엔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엔진과 변속기를 합쳐서 엔진과 미션, 트랜스미션, 네. 변속기를 합친 게 파워팩인데 네. 저게 왜 어렵냐 하면은 무게가 약 55톤 되는 전차가 네. 시속 70km, 그 엔진 마력만 1500마력인데 그걸 달리면서 변속을 하면서 자동으로 적 전차에서 자동으로 표적을 맞추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전차 역사에 전차하면 왜 독일 축구할 때도 왜 독일 전차군단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도 13년 걸려서 간신히 파워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아마 이제 무기 수주를 빨리 하려고 두산 DST에서 아마 당신의 답변도 빨리 하고 2014년 국회에서 야 이왕이면 우리 기술을 해야지 왜 그렇게 했냐고 3년밖에 지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최소한 10년 정도 걸려야 될 거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발주한 100대에는 독일 파워팩을 얹었는데 그다음부터 우리 방산업체가 있는 걸 기다리다 보니까 전차는 지금 창고에 잠자고 있는 겁니다. 엔진이 없이. 저게 네. 가장 중요한 심장 같은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파워팩 그러니까 흑표 전차에 포함될 국산 파워팩을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투자되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총 128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80억 원을 투자해서 결국엔 우리 기술로 엔진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총체적인 뭐 참사라 그래야 될까요? 네. 처음에 의사 결정할 때 아, 우리 기술 개발하려면 앞으로 10년도 더 걸린다. 그러니 당분간은 몇 대 동안은 독일 파워팩을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또 두산 DST가 또 한화 디펜스를 또 이 업체가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엔진은 두산에서 하고 변속기는 또 S&T 중공업에서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도 없는데 지금 나눠서 하고 또
또 업체가 넘어가고 네. 거기다가 또 예산을 기재부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또 그때그때 승인을 안 주고 국회에서 또 예산도 깎이고 네.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보니까 저렇게 돼갖고 창고에서 좀 잠자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파워팩 엔진 기술은 독일에서도 개발하는데 13년이 넘게 걸렸는데 독일 하면은 정말 그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13년 걸린 기술을 우리나라가 한 7년 만에 개발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지금 실패를 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두산 TST에서 네. 우리가 5년 만에 개발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를 쳐버렸습니다. 처음에. 네. 수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 그 국방부에서 이거를 그 수주를 그 맡게 할 때 실력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네. 현재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이야기를 이 업체들이 앞다투어 수주를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와 감독과 판단을 하지 못한 국방부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모든 게 하면 그 기술평가단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는 최초의 무기체계를 요구할 때 작전 요구 성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ROC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충족을 해서 최종 야전 작전 배치 시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미달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딜레마가 있냐 하면은 독일 파워팩을 사오면 당장 합격은 되지만 우리 또 기술 축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들과 조금 작전 요구 성능에 미흡하더라도 우리 기술을 개발하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야전 부대에서는 당장 사용하는 부대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네. 그런 걸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에도 그렇게 보고하고 또 이제 기술 개발하는데 최소한 10년은 걸린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당장 독일팩 사오지 마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네. 종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총체적인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자, 이 흑표전차 당시에만 해도 정말 최첨단 명품 무기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엔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곤욕을 치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엔진이 개발이 됐다면 이 지금은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그 파워팩을 그 뺀 나머지 네. 부분 기술을 우리가 터키에 수출을 했는데 네. 터키는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올해 사우디하고 300대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 거기는 엔진을 개발했습니까? 파워팩을? 그거는 개발했는지 아니면 사다 갔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하여간 300대를 그 사우디에 수출하기로 올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가 거의 남 좋은 일만 한 거네요. 예,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어허. 세계 전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ABB라 이런 정도가 지금 이탈리아 아까 장갑차 네. 이런 정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진작 그 서둘러서 기술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근데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해서 우리 기술을 축적하는 게 남의 거를 사오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그게 좀 바람직합니다. 아, 그러면 시간이 좀 있고 좀 환경이 갖춰진다면 좀 더 돈이 투자가 된다면 네. 이 파워팩 엔진 개발 가능은 한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제 생각인데 엔진은 우리가 자동차 공격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준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흑표 전차 뭐 물론 엔진만 끼면 독일제 엔진이건 어떤 엔진이건 일단 이 파워팩을 끼면은 전력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현대전에서는 공군력이 뭐 출동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면 탱크는 사실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게 이제 공군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네. 육군항공 헬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고 네. 또 전차가 또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 무기체계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 보유대수가 필요한데 우리가 왜 갑자기 육군에서 이렇게 흑표전차 300대를 소요제기를 했냐 하면은 북한이 2005년도에 선군전차라고 네. 시속 70km 같은 거로 러시아제를 개발해가지고 약 900대까지 폭풍형까지 그런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급히 저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니 뭐 지금 아파트 같은 거 하면 전차 그냥 다 잡아버리는데 네. 뭐 이런 6.25 때 식으로 전차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래서 최초에는 600대를 소요 제기했다가 300대로 주는 게 저렇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예. 이라크전에서도요 미군이 이 폭격을 공군이 폭격을 다 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탱크는 그냥 여유 있게 가서 탱크 사냥하듯이 하나씩 폭격하면서 없앴다면서요? 그래도 네. 마지막으로 육군이 탱크를 타고 가서 아하. 점령을 해야만 그 땅이 점령되는 것이지 네. 공군이 아무리 폭격을 해도
마지막 그 끝내기를 하지 않으면은 네. 그걸 점령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북한에 우리 군이 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뭐 첨단 탱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첨단 탱크를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흑표전차 파워팩 엔진 개발을 하지 못해서 지체돼 있는 사이에 이미 다른 선진국들, 군사 선진국에서는 무인전차, 4세대 무인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신형 탱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지금 러시아제 T-14 아르마타 탱크. 그렇죠. 저게 이제 아직은 양산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2020년도 돼야만 나올 미래 차세대 최고의 전차인데, 네. 쉽게 표현하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전차에 활용한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이 무인포탑입니다. 무인포탑. 무인. 예. 무인포탑은 지금 우리 흑표도 포를 장전할 때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는데, 네. 저기는 포탑 거기에 포 조준경에 사람이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포탄이 장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승무원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시속 90km 이상 달리니까 이 전차가 개활지에서는 대규모 전속률이라면 그 충격 효과, 네. 그 충격 효과로 적을 아주 공포에 몰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능동 방어 체계, 연막을 뿌린다거나 미사일 같은 체포 또는 그 무슨 탄 같은 걸 터뜨려 가지고 저게 미사일로부터 회피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또 하나가 격실 구조 승무원 보호라 그래가지고 네, 여기요. 탄약과 승무원이 있는 실이 달라서 네. 승무원이 계속 보호가 돼. 격침당해 벽에 맞았다 그래도 승무원은 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과거에는 이 격실 구조 그러니까 탄약실과 승무원이 있는 곳이 하나로 돼 있어서 그렇죠, 포탄을 맞으면 관통을 되거나 하면은 같이 사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 전차탄이 전차를 뚫으면은 네. 한 3000도 이상의 고열을 발생해서 네. 그 안에서 안 맞아도 그냥 불에 3000도 열에 탑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러시아 이제 이 T-14 아르마타 탱크 미래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흑표 탱크 엔진 개발을 못 하고 있는 동안 이 러시아나 또 러시아 탱크면은 북한이 또 가져다가 그렇죠. 개조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 설계 자체가 스텔스 기능을 갖도록 이게 탱크의 스텔스 기능까지 있나요? 네, 보십시오. 저기 아하, 그러네요. 레이더파를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네. 이게 구조 자체가 그 스텔스 기능 갖도록 만들었고 네. 특수오료를 발라가지고 레이더파가 흡수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제 탱크 말고 그럼 다른 나라들의 지금 무기 탱크 개발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세계 전차 개발 상황인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2025년까지 무인 전차 개발 러시아보다는 조금 뒤지네요. 느린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의 이제 그 에이브라함 전차가 네. 2차 대전 때 패튼 전차 군단에서 아주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네. 미국은 이제 지상 무기보다는 미사일이니 공군 아하. 해군 무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전차에는 주력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 그렇게도 아까 우리 김종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그 나라를 점령하고 안정화시킬 때는 특히 북한 같은 데 보면 산악에 가 있다가 내려오면은 공군력으로 괴멸했다 그러더라도 탱크 가서 정리해야 되니까 네.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중국도 이제 저렇게 이제 스텔스는 주로 이 도료를 해가지고 가장 취약한 점에 레이더에서 그 잡히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독일은 아주 뭐 타이거 킹 타이거부터 옛날부터 아주 독일은 최고 역사가 있었고요. 네. 독일 플러스 2030년까지 이제는 저런 성능을 다 갖춘 이제 아주 그 차세대 전차 그 공동 개발하기로 했죠. 독일 프랑스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탱크의 스텔스 기능 그리고 우리 무인 전차 개발 이런 데는 뭐 계획이 있습니까?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흑표 전차에 현재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뭐 스텔스라든가 이 무인화 무인 전차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이거 멈춰선 김에 많이 나와서 선진국처럼 아 조금 더 기술을 개발해서 네. 그런 상태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빨리 흑표 전차의 이 파워팩 개발, 이 국내 기술로 빨리 엔진이 개발이 돼야 그 다음 차세대 무인 전차라든가 스텔스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진행이 되겠군요. 그렇죠.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떤 방향으로 전차 개발을 해야 될까요? 이 무인 전차 이외에 다른 방향이 있을까요? 어떤 기능을 강화해야 될까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무기를 개발해서 네. 그거를 수출해서 무기 개발 자체를 수출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되면 국방력도 강화하고 외화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가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그 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그 공약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력 산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전차가 4,300대인데 우리는 2,400대밖에 없습니다. 재래식 탱크 아닙니까? 북한이 그 재래식이라 그래도 일단 숫자가 많은 거 좀 당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